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천과학관의 정광훈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전기가 뭔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 정전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빗과 머리 사이에 서로 들러붙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이런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오죠.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서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것을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나침반이 움직인다. 이것은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말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장을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자석만 움직이면 전류가 유도가 되니까 발전소에서 하는 일은 그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발전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은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서 뭘 한다는 거죠? 그 스팀을 만들어서 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물에서 나오는 전기 스팀을 이용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핵심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는 뭘까요? 우리가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그 물질에 마찰력을 가해서 그 물질에 있는 전하,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있는데요. 마이너스 전하들을 빼앗아 간다면 이 물질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네, 플러스겠죠. 대신 빼앗아 간쪽 물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둘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전압이 생기니까 이제 나중에 전위차 때문에 이 전하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우리가 방전 스파크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머리를 빗으로 빗을 때 머리카락과 빗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겠죠. 그럼 머리카락에 있는 이제 전하가 빗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둘 사이에 전위차가 생겨서 나중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빗이나 머리카락에서 전하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따끔한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이제 정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빗이 붙기도 하죠. 서로 다른 극이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게 됩니다. 붙게 되면은 전위차가 다시 0이 되는 거죠. 섞이니까. 다시 또 마찰을 일으켜서 전위차를 만들고 또 붙으면 또 0이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전위차가 있을 때는 방전 스파크가 생겨서 우리가 그걸 따끔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전기가 되고. 특히 요즘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정전기가 굉장히 이제 높은 전위차가 생길 때까지 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도가 낮다는 것은 공기 중에 우리가 수증기가 있는데 그 수증기로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전하들이 모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모아진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은 방전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평상시 낮은 전압인 경우에도 이제 공기 중으로 방전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높은 상태의 전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우리 전압차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전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방전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전기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과 그리고 그빗 사이에 덜러붙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